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저 보험한테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고로 이 왕모자는 저희 프라이메스의 잔동민 이사님이라고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대박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호망이라서 이렇게 왕모자에 선물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용포를 제가 이렇게 주문드릴 텐데요.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보호망이니까 보호망으로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좀 의상은 웃기겠지만 좀 이렇게 보호망으로서 설명을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Nope. 자, 요즘에는 실손보험은 물론이고 암 5천 정도 그리고 뇌혈관 및 심혈관 진단비가 1, 2천 정도 구성을 하세요. 그런데 가성비 제일 좋은 수술비는 달랑 질병 수술비 혹은 예전에 7대, 16대 수술비가 전부였어요. 기껏 해봐야 요즘 나오는 종수술비가 전부 다인데요. 그런데 상해에 비해 질병 종수술비가 높은 보험료로 구성이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보험료에 부담이 느껴 방구자로 가입하시던가 유병자 보험처럼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한다는 거죠. 5종 기준으로 수술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매우 비싸기에 거의 500만원에서 기본 1000만원 정도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어떻게 하면 가성비 대비 좋은 수술비 보험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범위가 넓고 가성비 좋은 수술비는 바로 질병 수술비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시술, 수술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서 질병 코드는 막론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단, 절제 문구만 있으면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흡입천자는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심평원에서 등재된 모든 시의료기술은 다 보장이 가능하며 가장 좋은 담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작년에 생명보험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던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넣으세요. 1호종 수술비는 생부 약관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K사, D사, M사, H사 위주로 가입을 하여 요식음이나 임신 출산 관련해서 치액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질병 수술비로 가입을 하시고 보장을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에 보험료를 줄이려고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안 넣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담보를 줄이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빈도 질환 수술은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수술한 것에 대한 대표적인 수술 특약인데요.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은 수술이 바로 다빈도 질환 수술비예요.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기에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넣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각 회사별로 21대, 64대, 74대, 84대, 101대, 106대, 121대 무수히 많은 수술비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각 회사별로 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B5, 삼성을 제외한 B4에 대한 수술비 위주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메리츠 화재예요. 메리츠 화재는 이번 달부터 유병자 종수술비가 좀 많이 풀렸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요실금이나 백내장, 담석증, 대장용종, 추간판 장애, 뭐 협심증, 폐기관 수술 이런 부분에서 D사나 K사보다 1조에서 2조, 3조에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한도가 타사보다 좀 높다는 거죠. 물론 4, 5종은 타사보다 좀 적을지언정 일단은 1종부터 3종이 가장 많이 흔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해 질병 수술비도 65세까지는 타사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알파 플러스에는 성인이 돼서 가장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 대동맥 협착증이나 집안 척수 수막염, 그리고 난공호, 개존증 이런 부분들이 타사보다는 좀 더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메리츠에서 종수술비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선천성 수술, Q코드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더 좋은 알파플러스는 재발률 가장 높은 심장질환에 대해서 3회 3,300만원이 횟수별로 가장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메리츠 화재에서 3회 수술 보장 시 합산해서 3,300만원, 연간 1회에 각각 지급이 되는데요. K사, D사보다는 아무래도 2배 이상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와 질병 종수술비가 3종에 대한 부분이 1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 5대 질환 수술비도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각 1,000만원씩 연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종부터 3종까지 구성을 하시기에는 메리츠만한 수술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알파 플러스인데요. 여성 호르몬 감소에 대한 혈관이 악화돼서 폐경 후 혈관 질환이 더 위험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엑스의 전술 3,630만 원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사보다 매치만의 장점이 있고 보장 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1종부터 3종 아니면 여성 생식기종이나 아니면 선천성 축코드에 대해서 수술비를 원하시면 매치만한 보험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KB 간편보험 내심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 걸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탠드 삽입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 손해보험은 4,780만 원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모든 부분, 제가 가장 수술비 보험 좋다는 K사, D사, M사, 그 다음에는 H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열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족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아 좀 이렇게 우려돼서 가입을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한 대로 B5 중에 S사를 제외한 D사, K사, M사, H사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보험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 이거 모자 때문에 아 보험한인데 네. 자, I46 부정맥이랑 그다음 I50 심부정 대해서 수술 시에 보장 금액이 가장 높은 관열 5,030만 원, 그리고 비관열 2,280만 원 보장이 되는 K사가 가장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당연히 탑재가 됐고요. 그 외적으로 허혈성이나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그 다음에 5대 기관 수술비, 그 다음에 101대와 21대 수술비, 그리고 신, 질병 1호종 수술비 1,000만 원까지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를 30만 원 하시면 45대 기준으로 남자 나이 7만 밖에 안 나오고요. 여자 나이로는 6만 7천원. 55세 기준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남자 나이로는 11만 9천원, 여자 나이로는 9만 1천원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25 플랜으로 하시면 45세 기준으로는 8만 3천원, 여자분은 7만 6천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이제 55세 기준은 13만 6천원, 여성분은 10만 4천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자, 종합 수술비 플랜이에요. 제가 9월 초에 KB 손해보험이 9월달부터는 찐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들림 없는 수술비 1등이 아무래도 이제 KB 손해보험인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무수하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백내장이나 그다음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담낭,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자궁 적출술 이런 부분들이 타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승승승 파란 글씨가 K사가 타사보다 더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뇌혈관 수술비와 그 다음에 녹내장, 그리고 백내장,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갑상선, 담석증, 위용종, 그리고 종수두비, 그리고 무릎 관절증, 무지혈관증, 대장용종, 사타구니 탈장, 편두염, 이런 부분들이 타사보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구성이 되고요. 표준체 뿐만 아니고 이제 유병자 부분도 가입 한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유병자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다빈도지다 많이 구성이나 그 다음에 가입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KB 손해보험만한 상품이 없다는 거죠. 매일치는 1종부터 3종까지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빈도 질환 수술비는 KB가 찐이다. 자, 표정항암이랑 그 다음에 수술비 플랜 같이 원하시면요, 이런 모든 게 아무래도 S사와 H사, M사 중에서는 승승승 파란 글씨가 많이 있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KB 손해보험이 가입 한도 보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 더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커가지고. 예. 다음에 용포 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좀 더운데 하여튼 용포 딱 입고 예, 모자 한번 딱 예, 제대로 써가지고 예, 스크린 스마트 TV로 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 보호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만기나 무해지로 원하신다면 표정항암이나 그다음에 수술비 플랜도 같이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이 가장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KB손해보험이 S사와 K사 그리고 M사보다 다빈도 질환이 높다는 것 여기 예시표로 나와 있고요. 네, 자녀 수술비도 아무래도 대한민국 9세 이하는 다빈도 수술도 아무래도 1위에요. 편도 절제술 그리고 사타구니 탈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충수 절제술, 네, 심장 수술, 충농증, 백내장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뭐 여기 빨간 글씨로 나온 대로 400만원 알파, 그 다음에 H사에서 비해서 50만원 알파, S사에 비해서 20만원 알파, M사에 비해서 100만원 알파,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종부터 3종은 M사, 그 다음에 다빈도 질환이나
선처성 그리고 잔여 수수비가 K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H사예요. 자, 퍼펙트 플러스의 종합보험인데요. 아무래도 퍼펙트 플러스는 이제 퍼펙트 플러스와 그 다음에 구댕구 어린이 큐, 그 다음에 육안편, 그 다음에 내가 지키는 건강, 이 네 가지가 핵심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5대 기간 수수비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이제 성인보험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71대 질병 수수비예요. 이 2,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육안편은 1,000만원, 내가 지키는 건강은 1,000만원인데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에 10월달부터는 육안편 플러스가 이제 유병자 몸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 다운이 될 거예요. 왜냐면 손해율이 워낙 높아요. 71대 질병 수수비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 이게 결절인데요. 갑상선 결절은 성인 남성 누구라면 80% 이상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 좀만 째가지고 갑상선 결절 이제 혹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한 5분이면 끝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절제한 다음에 비관혈이든 관혈이든 이제 주사요법이든 흡입비나 천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수술하시면 2,0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회당.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1대 질병수습에서 아무래도 갑상선 결절로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이제 DB손해보험이나 그 다음에 H사만 보장금액이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71대 질병수습이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질병수습비는 30만원, 50만원 보장이 되시고 질병수습비 1호종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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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가입이 돼서 합산으로 하시면은 퍼펙트 플러스는 6,030만원, 그리고 구댕구 어린이 Q와 스타는 1억 500만원, 그리고 육안편은 이제 5,030만원,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건강은 이제 4,58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21대, 그 다음에 다발성, 다발성지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5대, 그리고 치액 수수비를 합치는 게 아무래도 71대에서 범위가 가장 넓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인데요. 심혈케어 보험은 제가 9월 초에 앞서 말씀했듯이 부정맥이랑 심부전증 진단비도 두둑히 나오시고요. 인공소대 성공해서 심정지진 진단비도 탑재가 돼서 심혈관 2에서 진단비가 나오고요. 5대 혈관에서도 진단비가 나오고 첫날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5대 진단 수수비가 탑재가 됐고요. 아무래도 3개 부문에서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심혈관이든 5대 혈관이든 심혈관도 배타적이 있기 때문에 배타적이 요즘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타적 사용권 지나면 타사도 쫓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은요, 일단은 가운데 보시면 부정맥 협심증 진단 수술시 5,000만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대동맥박리, 그 다음에 수술시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부정맥과 그 다음에 심장정지 진단 수술비가 1억까지, 그 치액과 하지용맥류 가장 많이 하잖아요. 회당 95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을 제외한 현대, 멜츠, KB,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B5 중에 삼성을 제외하고 이 네 가지 수수비가 가장 많이 가입하시고요. 진단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타사가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해요. 뭐 농협이나 아니면 롯데, MG, 그리고 훈구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해서 진단금을 원하신다면 이런 좀 브랜드 좀 이게 좀 딸린 회사 좀 저렴하게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시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빅5 중에 삼성을 제외하고 이 네 개 회사로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은 무해지 플랜이 다양하게 탑재가 됐고요. 중간에 보시면 페이백도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와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 외에 보험료를 좀 더 추가하시면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줘요. 그래서 총 페이백도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핵심은 오늘은 제가 수수비잖아요. 수수비는 타사는 뭐 1년 동안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동일 부위, 동일 수술. 근데 DB손해보험은요, 동일 질병, 그 다음에 동일 수술에도 유리하게 매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DB손해보험만 보장이 된다. 타사는 1회만 지급이 되는데 DB손해보험은 매회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된다. 자, 참 좋은 간편건강 실손효보험인데요. 일단 이거는 70대 이상, 60대에서 70대 이상 부모님들께서 3-4만원 저렴하게 알차게 가입이 되는 플랜인데요. 여기 보시면 항암 방사선, 암 수두비, 그 뇌혈관 수두비, 그 다음 혈증종해, 그 다음 질병 수두비, 1호종, 그리고 상해 수두비, 이렇게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신 게 3만원부터 4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건 바로 패스할게요. 이제 다빈도 질환 수두비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K사 그리고 H사가 가장 많이 가입이 한다고 했는데 DB손해보험 역시 다빈도 질환이 보장금액이 매우 커요.
이제 다비도지란 보면은 1위부터 20위까지 백내장, 치의, 총수염, 담석증, 무릎관절증, 옆이태 부진, 만성 비동염, 그 다음에 급성신경염세, 이제 갑상선 악성신경물, 그 다음에 코, 비동, 이제 기타장애, 그 다음에 유방의 악성장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질병코드 받으면요, 종합이든 잔여든 간편이든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 아무래도 다빈도질환은 그래도 KB 손해보험이 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2인자로 이제 DB 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DB 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질병수습이 가장 유리하죠. 오로지 질병수습에서 요실금,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해서, 그리고 치액이 가장 범위 보장이 되고요. 타산 보장이 안 돼요. 오로지 DB 손해보험만 보장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B5 중에 삼성제약, DB, 그 다음에 KB, 그 다음에 메리츠, 그 다음에 현대사항 위주로 추천해드리고요. 이 외에도 뭐 64대나 77대, 101대, 그 다음에 106대, 121대 여러가지 회사들이 상품이 나왔어요. 그거는 솔직히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가입하실 게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종수술비, 그 다음에 다빈도질환 수술비, 그 다음에 뭐 71대, 101대 이런 자잘한 수술비, 그 다음에 그 외로 또 많은 수술비가 있어요. 뭐 조혈모 세포 이식이나 아니면 중대한 수술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데 솔직히 그거를 가입을 원하신 분도 계세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굳이 확률적으로 매우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빼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자잘한 특약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가장 핵심은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예요. 그리고 보험료가 좀 더 여러 개 되면 다빈도질환 수술비와 뭐 71대, 101대 이런 좀 폭넓을 보장을 같이 주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술비 이제 플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성비 대비 효율적으로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는지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